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오늘은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한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 겨울에도 따뜻하게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곳에 임할수록 나쁜 곳에, 추한 곳에 임한 사람들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음을 늘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며 건강하고 튼튼하고 하나님 오늘 잘 살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아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미래를 넘겨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하나님께서 경주자가 되셔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경주자가 되셔서 우리 앞길을 걸어가셨다. 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의 그 어떤 삶을 우리가 잊지 말고,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일수록, 믿음이 오래될수록, 신앙의 직분을 가질수록 모범을 보이는 그 삶을 잘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믿음의 경주를 완주를 했을 때, 믿음의 경주는 먼저 달리느냐, 그냥 빨리 달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완주하는 게. 누구든지 완주해야 되는데, 그 완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완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완주자에게 주시는 복을 예수님이 먼저 받으셨습니다. 예,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시면 됩니다. 그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칭찬하거나 상금을 주거나 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하고 형벌을 주거나 어떤 꾸중을 하거나 이렇게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경주자가 될 필요 없는데, 그분이 친히 경주자가 되셨다.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신앙을 경주로 표현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이것도 가장 놀라운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인데 믿음의 완성자가 되기까지 경주자가 되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분도 우리 인간이 되어서, 우리처럼 인간이 되어서 달려갔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더 열심히 달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최선의 경주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경주를 하게 될 때 우리를 얼거매서 무겁게 해서 우리를 신앙의 경주의 중간에 포기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하게 될 때 짐과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게 소극적인 경기에서 이기는 방법이었고요. 또 하나 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처럼 고난을 와라, 수치와 멸시도 와라, 이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이것이 자기에게
기쁨으로 알고 그것을 감당했던. 그래서 우리가 또한 취해야 될 게 뭐냐?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을 피하지 말고,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수치를 피하지 말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신앙의 경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괜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완주해가지고 어떤 상을 얻은 것 같으니까. 그죠? 예, 괜히 좋은 것 같아요. 좌편에 앉으셨느냐? 이것보다는 낫잖아. 그죠? 예? 앉으셨다라는 말 속에는 통치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통치자가 된다. 자,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앉으셨다는 것은 어떤 보좌 자리고, 이 자리는 왕으로 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더라. 보좌에 앉는 건 뭐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간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간다. 통치한다, 왕노릇한다, 뭐 그런 말. 요한계시록에 하면 왕노릇한다 이거죠. 예수님도 이 하나님 보좌 우편 앉으셨다는 것을 어떻게요? 거기에서 올라가셔서 왕노릇한다 이 말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을 볼까요? 베드로 3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앉으셨다는 말에 너무 핀이 꽂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앉으셨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보좌가 있어야 돼. 이제 앉으셨다는 말에도 너무 핀이 꽂히다 보면은, 예? 앉으셨다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런 의미지 진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좌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예수님 보좌가 있고 좌편에 성령님의 보좌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보좌는 한 개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뭐 이 다니엘서나 미사야서나 에스겔서나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 보좌는 한 개 보이냐? 그게 두 개가 아니에요. 높이 들린 보좌. 히브리스 이제 이사야 6장 1절부터 보면은 높이 들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환상을 보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기도 세 분 찬송을 합니다. 세 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광스러움, 영광스러움을 더 한층 그 증가시키는 거죠. 이 완전수의 일찬삼입니다. 완전수 일찬삼이에요. 삼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완전수는 열둘입니다. 그래서 삼과 열둘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함, 완전성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는 앉아있다는 게 아니고. 그럼 보좌 우편의 의미가 뭐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복한다. 다시 말해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천사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좌 우편에는 보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요. 제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른 보좌가 없고 거기 예수님 앉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에 한 개뿐인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에다가 리플을 달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 말씀을 믿니? 이렇게 나한테 그래. 너는 하나님 말씀 믿니? 성경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니 얼마나 많이 있는데 너는 그럼 성경들 안 믿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신학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가 있다고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거기에 앉아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한다. 통치한다. 그런 말이라고 다 신학자가 얘기하고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지 거기에 보좌 우편에 보좌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성경은 상징이 있고 실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까? 상징이죠. 상징. 흠없는 순결한 분이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지 목자이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상징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한 그래서 순결하고 깨끗한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신 사람이 되어 오셔서 당신을 이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표현하는 거죠. 그러듯이 상징이 있는 거죠. 상징이. 그 상징을 실제로 풀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요한계시를 보면 이 어린 양이 일곱 개의 뿔과 일곱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실제로 왔다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칠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이 땅에 일곱 눈이다.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과 같은데 이 어린 양은 권세를 이 땅의 모든 권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영을 보내사 일곱 눈이 곧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성령이니까 성령을 보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상징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께서 경주를 예수님도 사람이 되셔가지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들으심을 받아가면서 때로는 철회하기도 하시면서 열심히 달려서 결국에 경주에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경주에 골이라는 그 시점 앞에 다 이뤘다 하시고 경주를 끝내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다 경주를 끝냈더니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우편에 자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아, 통치하시는 자리.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스럽게 통치하는 왕노를 하시는 자가 되었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또 보좌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뭐 실수가 있느냐? 사도신경의 그 말은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있고 상징이 있는 것을 구별하지 않게끔 어떤 사도신경이라 집어넣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 거예요. 자, 사도신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찬송가는 성경책 앞에 보세요. 사도신경이 나와요. 사도신경. 중간에 보게 되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기는 보좌도 없죠. 그렇죠? 네? 사도신경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말이 문자적으로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은 처음에 그러니까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다가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처음으로 이 하나님 보좌 아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이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420년에 450년에 있는 아다나시우스 신조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또 전능하신란 말이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 신앙 고백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꼭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또 보좌가 있는 것처럼 왜? 거기 앉아 계신다고 하니까 착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규정을 하게 될 때 상징인지 아니면 그것이 실제인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는 이건 결정적이에요. 그러면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최초의 개념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 보좌 우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나를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다 자리다는 사실을 암시를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최초의 우편이라는 우편에 앉는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개념을 최초는 어떻게 썼을까 나야 돼. 그건 시편 110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시편 110편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의미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쓰게 된 거예요. 자,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의 예언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이 예언에 대한 성취가 되었다. 이 메시아가 이것을 성취하셨다는 의미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였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회를 완성하시고 통치자가 되셨다. 만왕의 왕이 되셨다. 영광이 들어가셨다. 라는 의미인 어떤 것인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풀어가는 우를 범함으로 오늘날까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너는 성경을 안 믿니? 이렇게 어리석게 주장하는 이렇게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시편 110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다고. 다윗은 BC 1000년경의 사람입니다. BC 1000년경에. 근데 이 BC 1000년경에 살았던 다윗이 장차 되어질 메시아라는 존재가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라라는 명령.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경주를 착 하신 다음에 경주를 완성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드셨다 라는 것을 미리 환상으로 봐요. 천년 전에 하나님 알파 오메가세요. 천년 전에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그냥 보면 꼴로 보면 안 돼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최고의 사람이라고 일컬을만 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끝까지 다윗의 후손이라고 당시를 얘기하거든요. 다윗의 뿌리이자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베푸셨느냐.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마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 사람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하면 다윗일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냐,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은 뭘까요? 이 예언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44절인데요.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5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며칠 안 남으셨어요. 그때 며칠 전에 하신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씨죠. 자손이죠.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주의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다윗의 이 땅의 후손, 육신의 후손 오셨지만 다윗의 뿌리요, 다윗을 만드신 창조주다. 그래서 다윗은 천년 전에, 예수 오시기 천년 전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를 내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저 핫바리로 얘기하지 말고 다윗의 창조주다 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 예언을 내가 이룰 것이라고 앞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을 우리가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뭐냐? 결국에 영광스러운 영광을 차지하셨다. 그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도 경주를 열심히 힘껏 달려서 늦게 가고 천천히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경주를 완주하기만 하면 우리도 영광의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영광의 자리. 자, 요한계시록 3장 하나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면류관을 쓴 교회예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8절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경주를 했더니 면류관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어. 영광스러운 것은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자, 2장 계시록 2장 10절 2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과 핍박, 마귀가 시험하고 고난을 줘도 그 고난을 끝까지 이겨내며 경주를 승리했더니 생명의 면류관, 충성하는 자에게 두 달한테 다섯을 받던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2장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림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듯이 우리들도 이 경주를 잘 완주하게 되면 보좌에 앉아서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것처럼 천사들을 다스리며 왕노를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면류관을 쓰는 것이고 왕노를 하는 것, 이런 똑같은 말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도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것도요. 천국 가면 면류관 받을 수 있어요. 이것만 잘해도. 왜? 어느 누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어? 성전에 안 나오면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죠. 거실에다가 기도를 못 하겠으며 직장이라고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마음이 벌써 준비가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기도만 잘해도 천국에 가면 쓸 면류관이 있다. 영광의 자리가 있다. 이를 생각하시고 충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심으로 결국에 그 경주를 잘해서 면류관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여기 이 말은 상징입니까? 실제입니까? 상징이죠, 상징. 에이? 그쵸? 에이?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가 앉겠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보좌에 우리가 앉겠냐고요. 그만큼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셔가지고 경주를 잘했더니 아버지 보좌에 앉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경주를 완주하게 되면은 내 보좌에 앉게 돼요. 그만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5장 10절, 5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우리들도 제사장과 왕국이 돼가지고 천국에 가서 왕노릇 한다는 거죠.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5절과 17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17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예수님 왕노릇하는 것이 곧 아버지가 왕노릇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예요. 천국에 가면은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하나는 한 분이에요. 아시겠죠? 네, 한 분인데 왕노릇 하시는데 이분 하나님도 사람이 돼서 경주가 됐다는 경주자가. 그래가지고 결국에 보좌에 앉아서 경주하듯이 너희들도 해봐라. 나도 했었다. 나도 했었다. 그 천국에 가면은 보좌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까지.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을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어린 양도 되시고 목자도 되세요. 어린 양이 되신 건 뭐예요? 사람이 되어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 지금은 천국에서는 목자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구원받은 하늘 백성 인도하는 목자지만 그분도 이 땅에서 어린 양으로서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셨다. 그분이 곧 보좌의 가운데 계신 그 우리들도 열심히 달려가게 되면 영광의 면류관 그것을 얻게 된다. 이 상징적인 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상징적인 문자적인 의미가. 그런데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라 하겠다고 너는 성경대로 믿니? 이렇게 답을 달아놨다. 얼마나 어리석은. 예수님 어린 양입니까?
어떤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오늘도 경주자로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당히 하다가 어느 날 슬그머니 빠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짐에 치워서 짐이 많아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시겠습니까? 죄 때문에 발목이 붙잡혀가지고 더 이상 못 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고난이 좀 있다고 수치가 있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그것을 완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자라, 이기는 자라고 칭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왕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데, 우리 끝까지 잘 경주해서 꼭 우리도 면류관을 얻고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이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경주자로서 열심히 달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경주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으나 이 장애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사람이 되어 경주자가 되셔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 경주에서 결코 중단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경주의 이김으로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천국에 가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